1번.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하면 선분 IC는 각 C를 이등분함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거 써놔라. 이게 이제 왜 1번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제 내심이거든. 세 내각 이등분선. 그래서 A각을 이등분했다고, A각을 이등분했어. B각을 이등분했어. 그럼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아니, 요거 두 개의 이등분선은 만나겠지만 C의 이등분선은 이걸 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 각 C의 이등분선이 안 만날 수도 있다.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야. 안 만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여기서 증명하는 건 뭐냐면은 각 A랑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지금 요거잖아. 요거 I. 그러면 요 I에서 C에다가 선을 딱 연결했을 때 요것도 이등분하냐? 이등분하면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잖아. 한 점. 그 요게 내심이 된다고, 내심. 그렇지? 이해되지? 이게 지금 왜 저기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A각의 이등분선하고 B각의 이등분선을 그어. 만났어. 그래서 C에다가 또 선을 그어. 그럼 요게 이등분이 되냐? 이등분이 된다 그러면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세 내각 이등분선 한 점에서 만난다. 이제 한 점에서. 그 점이 이제 내심이 되는 거지. 내심. 자, 이제 논리 구조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자, 보자. 그럼 점 I에서 변 A, B, B, C, C, A에 내린 수선 해발을 각각 D, E, F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다 수선 해발을 내렸다고. 수선 해발. 요 변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변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요 D, E, F가 되는 거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직으로 이제 만나는 거지. 자, 그러면 점 I는 각 A의 이등분선 위의 점이므로 I들랑 같은 게 뭐냐? I들랑 같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거든. 각 A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라 해서 A의 이등분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요, ID랑 같은 게 뭐냐, 이거지. 그럼 ID랑 같은 거는 IF지. IF. 왜 IF랑 같냐? 왜 IF랑 같냐면은, 여기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 삼각형. 두 개. 두 개를 보는 거야. 두개 보면은, 둘다 직각직각이잖아. 그 다음에, 빗변은 공통이지. AI가 빗변이잖아. 공통이잖아, 공통. 그러니까 RH, 그 다음, 요거 이등분 했다고 했잖아. 그 RHA 합동이 되는 거야, 두 개가. 그니까, ID랑 IF가 같은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ID랑 IF랑 같은 거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 I는 각 B의 이등분선 위의 점이므로 ID랑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B의 이등분선이라서, 각 B의 이등분선. 그럼 각 B를 이제 반으로 잘랐다고. 자, 반으로 잘랐을 때또 ID랑 같은 게 뭐냐? 요거지, I이지. 왜냐? 왜냐면은 이것도 반으로 이제 각을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 삼각형 요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직각이 합동이지. 요두개왜 합동이냐? 직각이고 요것도 빗변이 공통이잖아. 그 다음 요각요각 같잖아. 그러니까 RHA 합동이야 이것도. 따라서 ID랑 IE가 같지 길이가. 그래서 ID랑 I2가 같아. 그러면은 결론이 뭐야, 결론이? 결론은 이거지, 결론. 결론은 요 길이가 다 같다고. 그치? 결론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ID랑 IF랑 I2가 다 같아진다고. 자, 그래서 같아진다. 자, 그래서 기역리에서 다 같아지고, 한편, 삼각형 ICE와 ICF에서. 야,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 이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 이거 참, 이게 다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아지는 거지. 같아졌어. 요거 세개 같다고 그랬잖아. 같으니까, IF랑 IE가 같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상각형하고 요상각형을 보는 거예요, 두 개. 야, 이두 개를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직각이지? 두개 삼각형이 직각이야. 일단 직각이고 빗변이 공통이지. 빗변이 공통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RHS 합성이 되는 거야. 두개 삼각형이. 두 개, 아니 뭐, 아이 공통이 뭐냐 이거. 요 IC구나, IC. 빗변이 IC. 그래서 IC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각이랑 또 뭐야 이거. 아, 각 F. 각 E랑 각 F가 90도지. 각 F가 90도다. 따라서 R, H, S 합동이지. 이거 조심해야 돼. 위에서 두 개, 요거는 RH, 이거 요거 요렇게 두 개는 RH, A 합동. 여기서는 RH, S가 되는 거지. RHS. 요 길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RH, S 합동이라고 두 개가 RHS 합동이 돼버려. 따라서 합동이 되니까 결국은 뭐냐? 두 개가 합동이니까 결론은 요각하고 같다고. 합동이라며. 그래서 요각 두 개가 같다고. 그러면 증명이 됐지. 무슨 증명이 돼? 삼각형의 세 내각의 요각의 이등분선. 아, 다시. 그 결론이 나왔잖아. 그래서 요각의 이등분선하고 요각의 이등분선하고 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 한점에서 만나게 된다. 한점에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봐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날수 있어. 날수 있다. 날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자, 2번. 다음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각 X에 구해라.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도 요각 같게 되는 거. 요가 X 되는 거, X. X. 요각 같다고. 각을 이등분 했다고. 25도 되는 거, 25도. 여기는 요각 같아. 35도 된 거, 35도. 따라서 뭐가 되냐? 2x,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하면 180도 되는 거지. 2x 더하기 50도 더하기 70도 하면 몇 도? 180도. 다시. 뭐라고? 2x 더하기 50도 더하기 70도 하면 뭐다? 180도. 그럼 2x는 얼마가 돼? 2x는 50에서 70도 하면 120이, 이 양하면 60. 그럼 x는 얼마? x는 30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 x는 30도다. 가로 2번 보자. 자, 가로 2번 두개 내심이라고, 내심.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 50은 내비두고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각의 이등분선 요각 같아. 그게 38도야, 38도. 38도고 요각 같아.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이래. 이거 x가 돼, x대. x. 그러면은 요각 덤몇 도? 180도. 그러니까 방정식 쓸수 있지. 50 더하기 38, 38 더하면 76 더하기 2x는 180도. 그럼 2x는 몇 도가 되냐? 50에다가 76 더하면 126이잖아. 그럼 180에서 126 빼면은 54. 2로 나누면 x는 얼마? 27이 된다. 27도. 그래서 각 x는 27도다. 27도. 욕 봤다.